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사람을 만나보면 유독 귀티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재벌집 자손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사는 형편으로 따져보자면야 서로 비슷하지만 그 사람에게서는 왠지 모를 품격과 귀티가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가방끈이 또 남들보다 긴 것도 아니에요. 신기하죠? 여러분들도 인생을 이만큼 살아오셨을 테니 아실 테지만 가방끈 길이하고 인격은 언제나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겪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진 것과 상관없이 귀티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귀티나게 살아볼까 한 수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귀티나게 살고 싶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귀티는 태도나 모습에서 귀하게 보이는 느낌이라고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귀티난다고 할 때 고생이라고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고 곱게 자라서 얼굴엔 어두운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며 옷 매무새나 머리 모양 등에서도 정성이 가득한 손길이 느껴지고 행동에서도 격조가 느껴지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상입니다. 뭐 전혀 틀린 이미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귀티는 꼭 그렇게 외형적인 것만으로 규정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귀티는 내면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진 것과 상관없이 또 모진 고생을 겪었어도 귀티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귀티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잇, 나이 들어서는 모름지기 귀티나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진 것과 상관없이 귀티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단아하고 정돈된 외모. 귀티나게 보이고 싶어 민망할 정도로 큰 로고가 박힌 옷을 입고 소위 명품 브랜드 제품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딱 보면 알겠지? 나 이런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야. 이 정도 능력은 돼. 니들하고는 달라. 뭐 큰 소리로 외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진정한 귀티는 돈을 처발라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자면 과시하듯 큰 로고가 드러난 옷이나 물건을 들고 다니는 것은 싼 티와 허영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에 유난히 화려하고 번잡하게 차려입고 나가시는 분들 계시죠. 속이 벼서 그렇습니다. 속이 허해서 그래요. 귀티나는 사람은 단아하고 정돈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행을 따라가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또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쓸데없이 거치장에 돈 쓸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대신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과 색상의 옷으로 자신을 표현할 줄 알죠. 가진 것과 상관없이 귀티나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넘치는 건강미. 귀티나는 사람에게서는 자기관리에도 철저한 모습이 느껴집니다. 얼굴은 피곤에 쩌들어 다크서클이 깊이 패여있고 배는 풍선마냥 부풀어 올라있으며 하체는 부실해 거대한 상체를 어떻게 떠받치고 있을지 뒤뚱이는 모습에 보는 사람마저 불안해질 지경이라면 아무리 잘 차려입고 돈을 쌓아놓고 살아도 귀티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되레 야, 쟤는 돈이 있으면서 왜 저러고 사나 하면서 내심 걱정이 되기까지 한다니까요. 아, 압니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걸요. 귀티나는 사람은 건강미와 활력이 넘쳐납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아는 것이고 균형 있고 절제된 생활을 하고 있음을 말이 아니라 몸으로 증명해 보이는 그 생동감에서 귀티가 물씬 느껴집니다. 가진 것과 상관없이 귀티나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 귀티나는 사람은 언제나 여유가 있습니다. 화들짝 놀라지도 않고 불같이 화를 내지도 않고 또 너무 좋다고 펄쩍펄쩍 뛰지도 않죠. 한마디로 평정심을 잃지 않고 늘 안정된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그렇다고 좋아할 일, 슬퍼할 일, 아파하는 일에 공감 못하고 목석같이 감정 없는 사람은 더욱이 아닙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감정 조절에 능해서
주변 상황에 휘둘려 쉽게 흥분하는 일 없이 언제나 차분하고 말은 온화하고 따뜻합니다. 가진 것과 상관없이 귀티나는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 귀티나는 사람은 상대방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나이 어리다고 초면에 반말하지도 않고 자신이 손님이라고 직원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불만을 얘기할 때도 흥분하지 않고 조곤조곤 이야기합니다. 어디서도 무례함을 찾아볼 수가 없죠. 비싼 옷 잘 차려입고 고급진 백화점에서 시장 장터처럼 소리 높이고 싸우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에게서 어디 귀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귀티난 사람은 자신보다 낮아 보이는 사람에게조차도 머리를 숙입니다. 예의를 사람 가리면서 봐가면서 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과 상관없이 귀티나는 사람들의 특징 다섯 번째, 유머 감각이 있다.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감정 표현도 못하고 재미 하나 없는 사람으로 착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의 여유로움은 유머 감각에서 나옵니다. 유머 감각이란 상황을 재밌게 생각하고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스갯소리나 찍찍해대고 상대방 감정 상하는 거 무시하고 여럿이서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것을 유머 감각이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유머 감각은 우리가 화날 상황에서 모두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분위기를 바꾸는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아주 고차원적인 센스를 말합니다. 그러니 유머 감각이라는 것도 내적 수련이 부족하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가진 것과 상관없이 귀티나는 사람들의 특징 여섯 번째, 늘 긍정적이다. 말은 생각보다 커다란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인생을 바꾸기도 하지만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귀티나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할까요? 아유, 그럼 너도 할 수 있지. 예, 그거 얼마나 고마운 일이니. 넌 참 행운하다, 행운아야. 나는 무슨 일 있어도 너만큼은 믿는다. 널 믿어. 그러니까 힘내.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 앞뒤 주고받은 말들을 다 잘라내서 무슨 연유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고 기분 좋아지지 않나요? 곁에서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기운 차고 행복해질지 상상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귀티나는 사람이 그런 존재인 겁니다. 오늘 영상 초반부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진정한 귀티는 내면에서 우러나옵니다. 그러니 가진 것과 상관없이 또 모진 고생을 겪어 얼굴에는 잡티 하나 없이 곱기는커녕 온통 주름투성이어도 사람들은 귀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인생 경로와 경험이 모질고 험난했어도 그것들에 압도당하지 않고 찌들지 않고 마음속에서 정화시켜 성장했다면 거친 손마디와 깊게 패인 주름은 연륜이 되고 모두가 그것을 흉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되레 우러러보고 존경하게 됩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는 결국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또 모진 일들도 걸러주어서 좋은 것만 남게 해주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표정과 말투 그리고 태도에서 품격이 느껴지고 귀티가 흐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허영심과 과시욕으로 귀티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진정 귀티가 줄줄 흐르는 사람이 되려면 내면을 다스려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